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금요일 밤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일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집주인은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의 모습의 형태가 천국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천국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특성,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마침 거리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일꾼들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다시 나갑니다. 제3시의 길가로 나가서 일꾼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나온 3시는 그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시 당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지는데요. 그러니까 제3시에 나갔다는 것은 아침 9시에 나간 겁니다.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길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또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 그리고 제9시, 지금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제11시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오후 5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후 6시까지 일꾼들이 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 마지막에 들어간 일꾼들은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받은 것이죠. 자, 드디어 하루 일당을 받게 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그 품삯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걸 보고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야,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왜냐하면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걸 보고 당연히 맨 처음 들어온 그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명을 하자 오늘 집주인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얘기하면 처음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것이죠. 계약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마태 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독특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 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와 사실은 유대 전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들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 전승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의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왕에게 커다란 포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 안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다. 그런데 일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맡았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왕은 그를 데리고 한가하게 포도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하루의 일이 다 끝나고 모든 일꾼이 하루의 품삯을 받을 때 그 일꾼도 다른 일꾼들과 함께 와서 품삯을 받았는데 왕은 그에게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주었다.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시오, 이 친구가 2시간 일할 동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소.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오? 라고 따졌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질투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할 모든 일들을 2시간 만에 다 했다. 자, 이것이 유대 전승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또 하나의 비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주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더 차별을 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 유대 전승으로부터 나오는 비유를 읽어드렸는데 이 비유가 오히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더 밀접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그만큼 대우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죠. 이거를 제도화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차원에서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어느 일정의 보너스나 휴가를 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이러한 결과나 어떤 성과를 그낸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는 이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기리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주목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가진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모든 것을 따지고 체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등급과 서열을 매깁니다. 바로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 배경,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과 업적을 치하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네, 이제 부탁드립니다. 또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때는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고발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더 비참함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의 지금 그 뉘앙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한 그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고 나서 차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그 부한 사람 옆에 가서 앉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 본문 너머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한 자와 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부한 자 옆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한 자, 성공한 자와 연결, 끈을 맺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돼볼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초대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안타깝지만 계속된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국은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결국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인간을 차별하고 사람을 자기 욕심, 자기 기준대로 차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배경과 업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업적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분을 진정 닮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람을, 인간, 내 옆에 있는 모든 존재 지체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눈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공동체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의 두 번째 특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의 엄밀함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가장 처음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할 때 주인은 계약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계약대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표면상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지만 이것은 그 이면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저당 잡히고 빚을 집니다. 근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지 못하자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게 당시 사회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예수님 당시 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부한 사람들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에서 그 가정에서 가장이 그날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택한 받은 사람들, 그 택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날 야 정말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오후 5시에 뽑힌 사람들은 그때가 될 때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또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날 일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들이 그날 쫄쫄 굶는 것을 자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그 늦은 시간에 택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품삯을 줄 때 온전한 하루 일당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배려인 것이죠. 바로 천국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계약의 근거에서 일찍 온 사람, 마지막 온 사람, 계약대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계약에 근거한 그 엄밀함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모순돼 보이는 것처럼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히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기에는 절대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엄밀함, 그 엄중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사랑, 관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여기에는 어떤 애누리도 없이 완벽한 심판이 있고 한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히 올바름, 정당함 또는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에 보면 상당하게 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당하게, 이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함, 바로 올바름, 정의라는 단어인데 이거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삭스를 주는데, 월급 하루 일당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가 올바르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두 번째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이 집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주겠다, 내가 올바르게 주겠다. 그러면서 온전한 하루 일당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를 원리, 원칙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 보통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 안에도 원리, 원칙대로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처음, 가장 처음 쓰인 용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가장 처음 쓰인 곳이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그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대로, 규례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 약혼한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 그것을 깨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고 드러내고 그거를 원리, 원칙대로 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마리아를 끝까지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죠. 성경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의롭다라는 그 의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디카이오스, 의롭다, 정의롭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이러한 특성, 계약에 입각한 엄밀함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계약대로, 원리, 원칙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모습, 동시에 사람에 대한 끊없는 배려와 관심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모순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 계약에 입각한 원리 원칙대로 철저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 계약의 엄밀한 그 엄밀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적어도 지금처럼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주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배경,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야, 네가 내가 원하는 이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죠. 그 사람의 배경과 업적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서열과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결혼정보업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입하신 분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결혼정보업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재산 얼마 있어? 니네 부모님 재력이 어느 정도야? 다 물어보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등급을 탁탁탁탁 매깁니다. 그리고 비슷한 등급끼리 매칭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 이 사회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모습,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고 그 모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은연중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할 때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그러한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엄중함이 먼저 내 안에 나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아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 이 디카이오스 슈네, 디카이오스를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타인을 여러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엄중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전쟁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락선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구에 세워준 임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든 교구에 있는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성도님들, 그분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